굿모닝 뷰의 김예솔입니다. 어제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수요 감소로 부품 공급이 줄어들면서 국내 IT 부품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LG 이노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눈에 띈 성장을 보여줬던 LG 이노텍인데요. 지난해 4분기 매출은 6조 5,400억 원대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4% 이상이 올랐는데요. 다만 영업이익은 1,7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은 60%가량이 감소했습니다. LG 이노텍 3분기까지는 좋은 기세를 보여줬었는데요. 4분기 실적이 다소 아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간 실적으로는 여전히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카메라 모듈을 대량 공급하는 애플이 겨울에 아이폰 신제품을 출시해서 겨울까지 출고량을 늘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LG 이노텍은 4분기가 가장 좋은 편인데요. 이번에는 중국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이 아이폰 판매량 추정치도 내려갔고요. 이에 따라서 애플의 실적도 둔화될 것을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LG 이노텍도 중국 봉쇄 조치로 인해서 주요 공급망의 생산 차질이 실적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중국 코로나 봉쇄 영향을 받은 기업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요, 1조 9,600억 원대고요, 영업이익은 1,0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이 7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카메라 모듈을 중국 IT 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악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 삼성전기의 수요 40에서 50%가 중국에서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요. 중국의 경제 둔화로 이 실적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IT 세트의 수요 둔화로 주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풀리고 또 확진자 증가세도 진정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선 반영됐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CJ 대한통운의 택배 노조가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원 1,600여 명이 당일 배송과 신선 배송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을 시작하고요. 사측과의 대화 협상을 통해서 투쟁 강도도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초에도 본사 점거를 비롯해서 64일간 파업을 이어갔었는데요. 1년 만에 노조가 다시 파업을 하는 이유는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의 본질이 처우 개선보다는 노조가 CJ 대한통운의 원청과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라고 보고도 있습니다. 택배 회사가 노조의 교섭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원청이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처럼 이렇게 택배 대란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또 사정이 비슷한 다른 업종으로까지 파업이 커져가는 것은 아닌지 이 산업계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9월에 이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를 입었던 포스코가 이 공장 완전 가동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추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포스코는 어제 철강 부문 비상경영 TF를 꾸려서 운영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는데요. 포항제철소 침수 이후 135일 만인 이달 20일에 공장을 재가동하기도 했습니다. 대내외 경영 여건이 계속 악화하면서 비상경영을 강화하게 됐다라고 회사는 설명했는데요. 이번 비상경영으로 원가 절감과 수익성 강화를 이뤄내서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학동 부회장은 임직원들에게 1,000원의 비용이라도 절감하고 1톤의 원료라도 경쟁력 있게 구매하자라고 당부하면서 경영 환경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도 했는데요. 앞서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포스코 그룹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